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왔습니다. 다시 피드 앵글 오피시 도르돈 친구 플레이하러 왔습니다. 댓글에 도르돈으로 메갈로돈 잡아주세요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레벨 2인데 보스 2에서 벌써 메갈로돈이 쫓아오네요. 지금 하드 레벨. 자, 둘이 싸우고 있네요. 일단 자, 초반부터 격렬하게 지금 메갈로돈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지금 메갈로돈을 잡으러 왔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근데 아직 1레벨 잡을까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래도 1레벨에서 한번 보여줘야 하니까. 지금 둘이 싸우는데 옆에 가서. 아니, 우린 이럴 때 공격해야지. 이럴 때 우리 신경 안 쓸 때 빨리 뒤로 가서 뒤에서 보는 겁니다. 남의 이렇게 신경 쓸 때 이런 하필 일단 공격이다. 어쩔 수 없다. 나 도망가. 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 일단. 아빠, 나 지금 도망가야겠어. 자, 도전 한번 해봅니다. 그쵸? 자, 갑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배쪽을 물면서 열심히 물었죠. 근데 숨을 못 참아서 그때 안 좋았어요. 자, 다시 복수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해보면서 해봅니다. 보여줘야지. 자, 98 점점 약해지죠. 자, 아무튼 남이 신경을 안 쓸 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숨 찼어요.만 기다려요. 저거 노란 거 한 칸 남을 때까지 우리는 일단 물어야겠어. 죽었어. 극강을 보여주자 우리가. 아빠 이제 숨 좀 써야겠는데. 그래, 숨 쉬러 가자 일단. 잘 나가봐. 자, 저희가 일단은 다시 메갈로돈 잡으러 왔는데 안 보이네요. 프로그나트로 좀 잡아볼게요. 지금 이것저것 조금 지난 백상아리 먹다 보니까 레벨이 벌써 10이나 됐어요. 레벨이 되게 잘 오릅니다, 이게 생각보다. 프로그나트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를. 도망가기 바쁜데? 야, 레벨 12 정도 되면은 프로그 정도는. 아니, 반격하면 우리가 오히려 질 수도 있어. 그렇죠. 정면샷은 저희가 지지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유리한 편입니다. 안, 공격을 안 하네 우리한테. 이상하네. 누군가 입을 벌리긴 하는데. 누구한테 벌린 거야? 프로그한테? 와, 프로그가 뒤를 돌아서 한 방에 물었나 봐요 저희를. 얼뜰결에 저희가 지금 메갈로돈 잡아야 하는데 안 보이네요. 그래서 프로그로 일단은 다시 돌렸습니다. 레벨 1의 프로그 나터를 잡아야겠어요. 정면에서 피해! 보이고 있어. 쟤 숨 쉬러 간다. 아, 걔도 숨 쉬러 가는 거야? 숨 쉬는 친구. 빨리 뒤를. 야, 이 녀석. 그렇지. 야! 쟤 쎄졌어. 남의 약점일 때 공격을 해야 한다. 빨라지고 그거. 더. 또 숨쉬었다. 가자. 야. 그치. 막 옆에서 물어야 한다. 아까처럼 조심해. 앞으로 가지 말고. 자, 일단은 잡았습니다. 승기를. 그러나 아주 많이 물어야 돼요. 아주. 응? 이게 뭐죠? 이게 배 쪽에 있어, 등 뒤에 있었는데 이렇게 등대. 뭔가? 여기가 지금 도르돈으로 하다가 손이 안 풀렸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피라니아인가? 비보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레벨이 36까지 올라갔어요. 야, 역시 손이 풀려야 뭔가 되겠지. 지금 금방 백상아리 한 마리 꿀꺽하고 있어요. 백상아리 도망가는 거 보세요. 아까 도르돈은 그냥 막 물어서 죽이더니 비보스 38에 지금 두 방컷 되고 있네요. 자, 우리 아까 프로그나토론이랑 메갈로돈 이놈으로 잡아봅시다. 복수하자! 리벤저! 야! 안 되겠어. 도망가는데? 메갈로돈이 출현했습니다. 쫓아가! 메갈로돈이 쫓아가야 합니다. 메갈로돈이 도망간다고 합니다, 지금. 봐봐. 메갈로돈인가요? 신경 안 쓰지. 근데 정면사 주지 마!
오, 오, 가지, 가지. 야, 가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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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이제 우리 레벨 38이야. 야, 아~ 야, 야, 공격하는 거 봐. 우와. 오, 간다. 어, 다행이다. 야, 슬리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야, 이제 뒤에 넘어갔습니다. 야, 뒤에 넘어갔습니다. 가자. 야, 이 나쁜 녀석. 야, 친구배, 이쁘배, 친구배. 어, 아빠 얘 죽은 것 같아. 멈춘 것 같아. 죽었어. 뭐 더 물어. 아, 너 저번에도 저러다가 살았어. 아빠 죽었어. 우와, 잡았다! 예! 저희가 비보스로 지금 복수는 했습니다. 일단 레벨 3. 우리가 벌써 50까지 올라갔어. 레글러는 잡으니까. 역시. 아까 그냥 위에 무슨 그림자 상어인가에서 봤는데. 어. 야. 아무튼 눈 깜짝 사이에 급격한 상황이 지나면서 메갈로돈을 일단 잡았습니다. 일단 복수는 성공. 35엔 메갈로돈을 잡을 수 있어. 아, 속 시원하네. 일단은 도르도는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비보스로는 성공했습니다. 메갈로돈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니까 총달아요 저희 지금. 어. 저희도 보면 1200, 1300 답니다. 야, 레벨 50. 누가 이기냐. 어. 오, 지금. 이겼다. 야, 이겼다. 야, 어, 죽을 뻔했어. 저희 여기 전에 옆방 옆에 한 두 방 세 방 물렸지. 어. 야, 저희가 체력이 3,059거든요. 그럼 세 방 물. 세 방 물리면 죽어요. 근데 지금 두 방 물리고 1,000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지금 겨우 잡았어요. 저희는 물릴 때 보니까 한 1,200. 어, 도왔다. 야, 정면 사진. 한 방 물렸어. 야, 세 방 물리죠. 야, 지금 하드 레벨이거든요. 그게 죽으니까 바로바로 나와요. 그치, 그치. 3번. 4번. 5번. 이야. 레벨 64 됐습니다. 아직도 근데 3,000이야. 안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와? 야, 아쉽네. 3마리인가 2마리 정도를 잡았어. 메갈로돈이 또 우리한테 복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 뚱뚱해졌어. 뚱뚱해진 비버스. 가는 길에 메갈로돈이 나와요, 이제. 아무데서나 지금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여기가 북극쪽 가는 길인데, 우와! 다른 친구들도 막 공격을 하네요, 우리를? 지나가는 길에? 걔네들. 그냥 뭐, 다른 녀석을 물려했는데, 어, 호로록 됐네. 야, 쟤네들 호로록 되고. 봐봐, 얘가 호로록 돼. 메갈로돈이 가끔씩 출현합니다. 저희가 물면 아까 2700 나왔나? 몰라. 어? 이제 내 방 와줘야 돼. 어, 이제 우리도 69까지 해서 체력이 4,400 정도까지 갔어요. 자. 어, 아빠 유형 찾아서 유형이 더 셀 수도 있는데. 유형이? 유형은 도망가잖아, 근데. 아니야. 향유고래 한번 만나러 갈게요. 여기에서 리젠 됐던. 야! 향유 야! 나왔어요. 아, 근데 두방 커. 얘는 얼마일까? 야, 물어봐. 오! 오, 오, 더 아픈데? 아니, 800 얼마밖에 안 나왔어. 입 크구만. 아, 또 얼어버렸네요. 야, 호로록 하니까 레벨 75. 오, 이제 간다. 얘 몇 방 물리면? 한 방에 기절하고 2400. 호로록 하니까 레벨 77. 여기가 꿀팁 장소야. 100 만들겠는데 또?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북극의 무법자가 지금 됐습니다. 향유 유형들 나오면은 한방 컷입니다. 지금 계속 봐봐. 한방 컷. 지금 당연할 자가 없어요. 너무 포악한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냥 누르면 다 들어와. 나 뭐냐? 7000대 나오고 있어요. 7000대 한방이 지금. 아, 104. 레벨 104 넘었습니다. 아, 이제 이 동네에서는 건들 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 녀석 복수를 한번 해줘야겠어. 복수는 복수를 낳는군요. 잠깐만.